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실이 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 안보실이 법원의 정계,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서 제기했던 이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서 비공개 조치하면서 공개 여부를 놓고 전현 정부 간의 법리 다툼도 벌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서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서해상에서 이제 북한에 의해서 억류됐고 그래서 총살까지차해졌고 어, 시신에 소각됐다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정부가 입을 꾹 다물고 어, 군도 그리고 대통령도 여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그 유족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진상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 우리 당국은 어, 이 당시 이모씨가 어, 도박빚이 많아서 그래서 월급했다 이렇게 해서 유가족들이 두번세번 번 해치는 일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 정보 자료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해서 소송까지 제기했는데 자, 이 소송에서 이 청와대가 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어 그래서 이게 공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게 다시 에, 대통령 임기는 끝났고 어국그 대통령 기록물실로 이관이 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소를 한걸 다시 취하하겠다는 겁니다. 문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면 자, 이 남아있는 자료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자이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안보실은 우선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이 냈던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앞서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형이래진 씨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일부 성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각각 항소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뿐만 아니라 해경도 동시에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국가안보실 자료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바로 공개는 어렵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보공개 정보 공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법원에서 국가안보실 자료를 받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정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국가안보실 자료는 사건 해당 당시에 대통령의 서면 보고 여부 그리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보고 시점 그리고 주체와 방법 등이 담긴 핵심 자료라고 합니다. 자 현재 법원에는 도감청 내용이 담긴 국방부 자료와 승무원의 진술서 등을 포함한 해경 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전임 정부가 각종 소송으로 막고 닫아줘서 앞으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이 이씨의 유족은. 지금 이씨가 최근에 법적 사망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살인방조 그리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전까지는 서해 공무원이 실종 상태로 있었습니다. 사망 판정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중간한 상태로 이렇게 유족들만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사종 사망 판정을 했기 때문에 사망 판정에 내려졌기 때문에 진상규명 작업도 법적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무유기 그리고 살인 방조 혐의로 문재인을 고발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유족들은 곧 그, 어, 윤재인을 상대로 고발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검사의 영장 청구를 통한 자료 열람 우회로를 모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장 청구를 해서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실에 가 있는 자료도 지금 찾아볼 수가 있다. 법정 소송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 안보실이 1심에서 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2심 재판 도중에 국가 안보실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기습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 지정 기록물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실로 옮겼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억류와 비살되는 그 과정에서 당국 간의 그 통화 또는 이 녹취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거로 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고했고, 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을 내렸는지, 자,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구하지 않은 건지, 의도적으로 어 이걸 방조를 한 건지, 자, 이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이 한 명이 아니라 백 명, 천 명이라도 이한 명과 같은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구할 수 있다면 천 명도 구할 것이고 한 명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천 명, 만 명도 그렇게 이길 것 아닌가. 자, 어떻게 자기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 병에 의해서 억류가 되고 나중에 총살이 됐는데 그 과정에 왜 구하려고 하지 않았나. 대통령도 이 보고를 받고 난뒤 상당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 공무원이 피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받고 난 뒤에 즉시 지시를 내려서 즉각 구하라라고 했으면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도 정찰 장비를 통해서 감시만 하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가족들이 알려지니까 자 그렇게 월북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 그렇게 긴 거리를 우리 아버지는 수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유리한 판결과 판단을 하려고 한것 아니었을까?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문재인에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진실을 규명해달라, 밝혀달라,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구에 의해서, 무슨 이유로 당했는지 알아달라 하니까 문재인이가 A4 용지로 답을 보내서 대통령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을 믿고 지켜봐달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란 말인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자국의 국민을 지키지 않고 자국의 국민 보 희생된 것을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김정은이가 뭐 서신을 보내와 가지고 유감이다 뭐 이렇게 보냈다고 아 이런 개별 사안에 대해서 북한의 최고 최고 지휘부가 유감이라 표현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그게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북한 김정은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아주 어, 뉴스도 또 대통령도 어, 이 초점을 맞추는 걸 보고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고통했고 아파했을까. 자, 그게 전부 다 가짜로 드러난, 말하자면 가짜 평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자, 윤석열 정부는 예, 이게 지금 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항소를 한 부분에서 일단 취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공개 과정에서 자,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사이에 적지 않은 마찰, 그리고 갈등이 있을 전망이어서 앞으로 사태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